Hi, Swoonies. 네, 킹덤 시즌 2의 주지훈, 배 누나, 유승용, 김성규입니다. 먼저 킹덤 시즌 1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킹덤 시즌 1에 대해 전 세계 팬분들의 반응들이 아주 다양했는데요. 네, 스토리뿐만 아니라 패션, 시즌 2 예측까지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 세 분 다 몸이 좋네요. 네. 귀여워. We're gonna see all of these men have got swords, bro. Exactly. So there's an army versus an army. You're gonna see what's gonna happen. Bro, guns don't. Why do guns even help against zombies, fam? You're not gonna have to. The person that shoots first gets finished, bro. 우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아. To you, sword. Slice, slice. Nice and silent. Uh-huh. I'm out. 총이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오래 걸리죠. 요즘 현대 총이 아니라서. 벌써 걱정되시나 봐. 이미 뭔가를 느끼셨어? 뭐야 누나? 누구야? 누구야? 혹시 코업 장난 아닌데? 근데 내 대사 중에 그만 드시라는 대사 있었나? 아니요. 저분들 말인가 봐. 그게 대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분들 리액션이. 이해도가 되게 높은데? 네. 자막이 잘했어요 아주. 그게 이게 저분들 리액션 목소리야. 이거 한국분들. 이거 한국분들이야. 사랑이 싹트는 굉장히 뭐 저렇게 불 다 켜고 보시면서 너무 놀라셨어. 유영이야 어떡해. 저분 완전 몰입했어. 너무 좋다. 킹덤 진짜 혼자 보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불 꺼놓고 방에 혼자 보기 좀 무섭고. 전 제가 찍었지만 어떤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의 것들을 저는 보지 못해요. 사실 저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쪽 귀를 막아서 잘 안 듣는다. 나는 이쪽 분들 말만 잘 들려. 그리고 웃긴 거는 잘 묶이셨어요. 그래? 잠깐 뽑을까? 거꾸로 해야 돼. 지금 뭐가 편해지셨죠? 외국인 친구들하고 보면 되게 좋을 거예요. 맞아. 이런 리액션이 되게 재밌는 게 사극 의상, 뭐 분장, 검, 총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니까 재밌는 거 같아요. 인형 묶고 이런 거. 인형 묶고? 아,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비건. 왜 안 먹었니? 알고 있었니? 베지테리언이라고. 베지테리언. 육식을 별로 그렇게. 비건이야? 어디까지 먹어? 달걀? 우유. 네, 우유는 먹습니다. 밀. 이분은 되게 프로페셔널 분인데요. 되게 전문적으로. No. 지금 보면 계속 약간 자막을 안 해줘서 그렇지 욕을 계속 욕을 하잖아요. 저건 진짜야. 리액션이 해변 뭐 엄마 나온 뭐 돼지고기 포크 뭐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진짜 잘 찍은 거야. 우리 킹덤 원 보면 사실 물어뜯고 이런 거 실제로 보이는 장면 없거든요. 사실은 너무 정서적인 공포감인 거지. 긴장감. 머리를 잘라버려. You're welcome. 시즌 2 때 이들 리액션만 하이라이트로 모아서 홍보해도 되게 재밌겠다. 다 욕이라 근데. 욕 띵 띵. 연기에서 역병으로 하니까 의사분들이구나. 사실 무서운 전염병은 잠복기가 길고 그 잠복 기간 동안에 전염이 가능해서 너무 의학적으로 가는데. 남만 되면은 뭐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격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현대. 뭐 아직 시즌 2를 못 보셔서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현대에서는 쉽지 근데 그때는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옮겨. 어떻게 옮기고. 누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다행히 재밌는데요? 고맙죠. 되게 왜냐면 어느 정도 기대도 하고 예상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 재미를 느끼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딱 체감으로 올 수 있는 리액션을 해주니까 아 저런 장면이 재밌구나. 저분들은 저게 놀랍구나. 아 심혈을 기울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언제야? 진짜 놀랐어요. 진짜 이게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나요. 선배님. 이거는
봤는데도 진짜 이게 언제 저 친구가 더 놀랐어 좀비가 선배님이 그 조학재 역할이 직접 좀비랑 부딪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엄청 화제됐어요. 어, 맞아. 저 어, 저기요? 어우 진짜 익살 구르기들 진짜 몰랐다니까. 넷플릭스의 킹덤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 왜 말이야? 조선시대 좀비에 대한 드라마이긴 한데 그보다 우리 잠시 드라마에 나오는 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역사 공부하신 분 안 계시나요? 누가 이 모자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킹덤을 통해서 야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 멋에 대해서 많이 알린 것 같아. 좀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일지 몰랐어. 어, 주인공 아버지 말이야. 이 드라마에서 제일 못된 악이야. 처음엔 좀 우스꽝스럽게 생긴 학사모를 쓰고. 학사모, 학사모. 졸업식 때 쓰는 네, 거. 당연히 항상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런데 악질적인 면모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모자도 정교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걸로 바꿨었더라고. 살짝 검은 사원 같았어. 넷플릭스의 킹덤 진짜 재미있어. 드라마의 베스트를 꼽자면 당연히 모자지. 모자에 대한 게 진짜 많구나. 오 마이 갓 킹덤 여태껏 이런 모자는 본 적이 없어. 모자 얘기만. 저는 저 트윗에서 되게 재밌는 걸 본 게 뭐였냐면 이 드라마에서 멋지지 않은 모자를 쓴 놈들은 목이 다 잘린다. 이런 아~ 트윗이 있었어. 그 사람들 모자가 페랭이 뭐 이런 약간 하도 그냥... 빨리고 뭔가 실제로도 멋지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디테일하더라고. 사실 모자나 여자들이 쓰는 가채나 이런 것들이 그 신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모자가 크고 멋있을수록 목이 덜 잘리죠. 어, 성규. 잠시 이 영화 시대배경을 떠올려 생각해보면 정말 무섭네. 전기가 아직 없던 시대잖아? 인터넷도 안 되고 소셜미디어 그런 건 할 수 없던 시대야. 또 현대적 무기들도 없어. 넌 그냥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고 20마일 떨어진 데서 좀비 떼들이 창궐한 거야. 하지만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자다가 들이닥친 좀비 떼들에게 기상하게 되는 거지. 진짜 뭐 인터넷이 요즘 만약에 요즘 뭐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면 금방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한번 재밌게 상상해 보시면 더 몰입하시기 좋을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시즌 1을 찍고 같이 참여한 배우로서 예상하고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상상하고 예상한 거 이상의 어떤 반전들도 있고 기대 이상입니다. 저는 시즌 2는 분명히 보시면서 이렇게 되실 거예요. 아! 진짜 시즌 1이 에피타이저라고 생각된 만큼 본 음식 같은 느낌인데 시즌 2 저는 대부분 보면서 매 회마다 그 공포의 느낌이 하여튼 저 더 자주 와요. 이 시즌 2는 아주 흥미진진하더라고요. 1을 이렇게 약간 끊어서 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시즌 2는 쉽게 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 덕분에 저희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킹덤 시즌 2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실망시키지 않을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